금요일의 남자 김현호 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라이브입니다. 네, 옛날 스타일로 바뀌었구나 이름이. 아, 인사가. 그래 가야죠. 네, 바뀌면 돼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 어제 시험 끝난 수빈이가 오늘 졸업사진 찍는 날이래요. 좋은 친구들과 예쁘고 멋진 추억 또 사진 많이 남겼으면 좋겠다고 사랑해 수빈아 하셨는데 다빈 오. 수빈 엄마 현미 씨가. 요즘에는 어떻게 찍나요? 옛날에 우리 때는 되게 고색했잖아.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 사진 찍는 스타일도 항상 네. 뭔가 이렇게 딱 앞에 보면서 네. 그렇게 되게 어색하고 로봇 같은 느낌. 요즘은 뭐 여러 컷 찍는 것 네. 같더라고요. 아주 화보처럼 찍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아 참 알겠습니다. 뭐, 포즈도 다양하게 찍고. 에숙 씨는 또 힘내시고요. 예 어제 사고 때문에 그 마음이 또 힘드셨네. 자봉 아. 김지훈 씨도 오셨고요. 안치아님의 오늘이 좋다. 부른 적 있어요 여기서? 아니요. 근데 왜 이렇게 신청해 자꾸? 듣고 싶으시니까 그렇겠지만 한번 제가 준비해 볼게요. 그 노래 잘 모르는 노래. 그럼 다음에 하고 다음에 하고 다음에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1일 오늘부터 1회 교육까지 11월 한 달은 정신없이 보낼 것 같아요. 그런 아내를 위해 저녁은 도맡아 희생하는 세현 씨가 무척 고맙습니다. 아 그렇구나. 원장님을 꿈꾸면서 서부정 씨.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경 한번 가볼게요. 네. 예, 이영지 씨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아 지금 삼각지 공원 쪽에 삼중초도 사고 있네요. 네, 네. 마산둥이님 고맙습니다. 수단 톡닥톡닥에 같이 울컥해지네요. 이래서 아행 들어요. 하루를 버티는 힘이 되지요. 우리 지내 장날 출근하시는 유향수 씨도 그렇고,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김군 형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예, 이대리 그렇게 살지만 손 과장님인데. 형수님은 단발이시겠죠? 그 제가 뭐라고 전 보낸지 아세요? 글쎄요. 아닐 겁니다. 아마도. 그러니까 이분이 다음 생에서 만나시기를. 아니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단발은 아닌데 장발일 수도 없고 애매한 위치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깨선. 네. 어깨선이라든지 이거는 어디로 얘기되는 거야? 단발인가요? 애매해요. 중단발? 중발? 그렇죠. 굳이 표현하자면. 중발하니까 이상하잖아 무슨. 이게. 종교적인 느낌도 나고 아무튼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영지 씨는 단발이죠 약간. 저요? 아닌가? 저는 긴 머리인데. 아 긴 머리구나 많이 변해요. 네. 속상합니다. 너무 오래 안 봤어. 고기 한번 먹읍시다. 그러니까요. 자 지금 교통으로 어떻습니까? 네 현재 창원 터널 양방향 이동량이 많습니다. 특히 창원 방향은 터널 이전부터 터널 나와서까지 더디게 이동을 하고요. 장유 방향은 평소처럼 진입부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삼호광장에서 안민터널 사이도 흐름이 둔한 상태고 진해구 방향은 안민터널 끝자락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방금 들어온 사고 소식인데요. 창의대로 도청에서 경찰청 사거리 방향, 도청 사거리 지점 2차로 쪽에 승용차 두 대 간의 추돌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소식 한 번 더 참고를 하셔야겠는데요. 삼성병원에서 구암고등학교 오가는 길 양방향으로 1차로 쪽에 도로 공사가 있는데 후방으로 많이 밀리는 상태니까요. 마산역에서 소계광장 쪽으로 이동하시는 게 편하겠습니다. 끝으로 3.15대로 동마산 나들목 삼거리에서 구암 고등학교 쪽은 좌회전 신호 두 번 이상 필요하겠습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네, 긴머리 미녀 이영주 씨였습니다. 수고하세요. 예. 자 그리고 아이고 어제 맹장 수술하고 병원에서 볼륨 낮춰서 듣고 있습니다. 그래도 두 분 목소리 들으셔서 좋습니다. 최유진 씨 빨리 개통하시길. 일단 맹장 수술은 그거죠. 알아요? 방구뽕. 가스가 나오면 일단 해결된 모든 거야. 수술이 다 그렇죠. 아 그런 거예요? 네네. 그것만 그런 줄 알았어. 예전에 어릴 때 한번 친구가 한번 이거 급성 네. 한번 걸려가지고 네. 대공원에 놀러 갔다가 네. 갑자기 배를 보여주고 대골대골 구르는 거예요. 난리 나가지고 제가 그걸 개를 거의 들쳐 없다시피 해가지고 왔었거든요 집으로. 아, 급성 맹장이더라고요. 저희 딸이 어릴 때 맹장 수술했거든요. 위험해요 생각보다. 그리고 이게 이제 지나시면 복막염으로 그럼요. 번지기 때문에 네. 아무튼 잘하신 겁니다. 수술 빨리 잘하신 거고 빨리 쾌유하시고요. 예, 워킹맘들 모두 화이팅. 다른 이유 말고 내 몸이 아파서 직장 그만두고 저도 엄청 울었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아직은 가장은 남자라는 의식이 많아서 책임감이 좀 덜한 것 같기도 해요. 형진 영은 엄마인데 아니죠. 요새는 같은 느낌이거든요. 예. 저는 집사람이 가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아무튼 아파도 더러워도 다 때려치고 싶어도 가정이란 무거운 짐 때문에 꾹 참고 직장 나가는 남편을 토닥토닥 해줍시다 하셨는데 서로서로 서로 같이 서로서로 서로 힘내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분들이 힘날 수 있는 그런 사회 분위기 만들어주는 게 나라 몫 아니겠습니까? 정부의 몫이고 네. 파이팅 하시고요. 자, 오늘 첫 곡은 어떤 노래를 한번 가볼까요? 아까 계속 뭐 적고 있던데 아, 네. 첫 곡으로는 북한강에서라는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오는데 뭐 안개라고 해야 되나 물안개. 예. 설마 이 노래 들으시면서 우리가 뭐라고 무슨 그거라고 막 욕하는 분도 없겠죠? 왜요? 아니 마스크 쓰면 간첩이 되잖아. 간첩 의심해야 되잖아. 북한강에서 부른다고. 네. 예. 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북한강은 네. 남한강 위쪽에 있는 겁니다. 네. 네. 할게요. 밤새 당신 머리를 짓누른 강아지 나는 여기 멀리 해가 뜨는 새벽강에 홀로 나와 찬물에 얼굴을 씻고 서울이라는 아주 낯선 이름과 또 당신 그 텅 빈 거리를 생각하오 강가에는 안개가 안개가 가득 피어나 짙은 안개 속으로 새벽강은 흐르고 나는 그간 노래여미 내 손을 담고 산들이 얘기하는 나무와 새들이 얘기하는 그 신비한 소리 들으려 했어 강물 속으로 또 강물이 흐르고 내 마음속엔 또 내가 서로 부딪히며 흘러가고 강가에 안개가 안개가 또 가득 흘러가오 흘러가도 또 오는 시간과 언제나 새로운 강물에 나를 담그면 강가에는 안개가 안개가 천천히 거칠고 흘러가도 또 오는 시간과 언제나 새로운 강물에 발을 담그면 강가에는 안개가 안개가 천천히 예전에 고등학교 때 정말 많이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예요. 네. 통기 다시면서 그때. 맞습니다. 예. 아, 기억나는 게 저 북한강은 아닌데 네. 남한강 줄기인데 강촌 아시잖아요 제가. 강촌. 강촌에 네.
그러니까 이제 춘천을 되게 좋아했다고 늘 한 번씩 얘기 드렸는데 어릴 시절의 네. 동경 네네네. 책 작가 때문에 지금 그분은 실망감도 많이 주고 너무 그런 게 있지만 아무튼 그래서 춘천이라는 도시에 대한 동경이 있었는데 네. 한 번도 못 갔어 어린 시절인데도 네. 전에 얘기했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청량리역에서 타고 가야 되거든요 그 경춘선은 근데 가다가 강촌에 내리는 거예요. 지금 강촌은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던 진짜 깡촌이었어. 그렇죠. 맞아요. 맞아, 맞아.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냥 시골인데 네. 역도 되게 허름했고 근데 그 앞에 덩그러니 다리 하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건너편에 근데 그 남한강 줄기에 앉아가지고 막 이 노래 기타 치고 부르다가 이렇게 돌아오곤 했었어요. 경춘천까지 끊어놓고 못 간 거지. 그 예전에는 그 완행? 그런 것도 있었고, 뭐, 네. 뭐 비둘기호, 뭐 그 못 간 이유가 그거였거든요. 네. 어린 마음에도 네. 괜히 거기 가면은 내 어떤 환상이 깨질 수도 있다는 그런 공포감도 있었나 봐요. 아 그렇게까지 고민하셨어요? 어릴 때부터? 문학 소년이었거든 어릴 때 나름 그래서. 그래서 청춘천은 어른 돼가지고 집사람하고 한번 여행삼아 간 적 있었죠. 그것도 춘천을 여행 가기보다는 지나가는 길에 닭갈비 먹으러 먹으러 가야죠. 네. 저도 개인적으로 네. 춘천은 아직 못 가봤는데 괜찮아 아담하고 조용하고 좋아요. 네. 갈 때 내가 저 오리지널 닭갈비 집 소개해 줄게요. 어 그래요. 원래 춘천 계시던 분들이 추천을 좀 해주시던데 못 가봤어요 아직까지. 아니 그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 큰 철판에다가 네네네. 고구마 넣고 막 네네네. 채소 많이 넣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전쟁통 이후에 이제 그거고 원래 오리지널 닭갈비는요 네. 석쇠에다가 숯불에 굽는 벌건 양념이에요. 아 맞아요, 맞아요. 다른 채소가 들어간 그게 아니고 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그 오리지널. 갑자기 먹고 싶네. 네. 죄송합니다. 또 이게 아침부터 오는 얘기. 자 그리고 석전사거리 승용차 두 대 접촉사고 있습니다. 경남은행 방향이고요. 강미희 씨 고맙습니다. 착한 사람님도 오셨고 우단바라 비단맘 성민경 물안개도 있고요. 네. 찬바람 불 땐 아 그리고 있고 저 홍수철의 철없는 사랑 통기타로 7709님 야. 철없던 마음으로 오랜만이네요. 그러니까. 가능한데 좀 애매하다 네. 그죠? 네. 야다 이미 슬픈 사랑 통기타로 자 일단 마무리 하나 하고 4부로 갑시다. 오늘은 좀 차분한 분위기로 했는데 꿈에 갑시다. 조덕배의 노래입니다. 이거 정말 옛날에 진짜 잘 불렀는데 이게 좀 오늘은 좀 추억의 노래들입니다. 예, 꿈에 갈게요. 그땐 목소리 낭낭했다. 꿈에 어제 3부 마무리하고요. 4부 오겠습니다. 꿈에 어제 꿈에 보았던 이름 모를 너를 나는 못 잊어 본 적도 없고 이름도 모르는 지난 꿈 스쳐간 여인이여 이 밤에 곰곰이 생각해보니 어디선가 본 듯한 바로 그 모습 떠오르는 모습 잊었었던 사람 어느 해 만났던 여인이야 어느 가을 만났던 사람이여 난 눈을 뜨면 꿈에서 깰까봐 나 눈 못 뜨고 그대를 보네 무거움처럼 깨져버린 내 꿈이여 오늘 밤에 데려와요 난 눈을 뜨면 사라지는 사람이여 난 눈 못 뜨고 그대를 또 보네 뜨거운 것처럼
깨져버린 내 꿈이야 오늘 밤에 그대여 와요 4부입니다. 계속 문자 샵 버튼 누르시고 2244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MBC 경남 FM 아침 행진, 금요일 함께하는 라이브 수다, 라이브 수다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김현호 쌤과 함께하고 있어요. 강촌하니까 생각나네요. 논산에서 입양열차 타고 자다가 깨서 밖을 보니 강촌이었어요. 환장하는 줄. 7776님, 102호 갔었구나. 지금 없어진. 네, 102호 충대 있잖아요. 춘천 쪽으로 가시는 거, 그렇죠. 아, 그래도 춘천 못 가봤는데 가고 싶다오. 박은정 씨, 가보세요. 예. 예. 이제 거기 가서 또 남이섬도 갔다가 이렇게 들리시면 되니까 코스가 있으니까 경춘가도 그쪽에 괜찮아요. 그 강변 그 뭐랄까 레포츠도 많이 있고 요즘에 펜션이 워낙 많아가지고 예. 가을 딱 좋은데 가을이 오히려. 요즘처럼 쌀쌀한 날씨가 좀 어울리는 곳 같긴 해요. 우리 오뚜기 한정기 씨는 구만중학교 5회 동창들 강천산으로 관광버스 타고 가는데 진시몬의 보약 같은 친구 신청해 보아요. 그런 노래가 있어요? 있죠. 진시몬 씨의 노래. 전 제목도. 네. 이 팩트, 직접적인, 네, 직접 표현하는 거. 네, 인기가 같은. 많습니다. 지금. 네. 보약이 부작용 나는 경우도 있죠. 네, 노화 현상이 급격히 오거나 머리털이 네. 다 빠지거나 뭐 이런 거. 죄송합니다. 영 좀 불안한데요. 네. 네. 차 라디오 볼륨 항상 고정인데 네. 금요일마다 높이는 것 같네요. 아 제가 목소리가 작나? 좀 아니 가을 날씨랑 목소리랑 선곡이 참 최고입니다. 좋은 노래 좋아하는 거 들을 때는 원래 그래요. 우리 종이 서윤이 엄마 은지 씨가 알겠습니다. 리차드 견님도 오셨고 함진댁도 오셨네요. 예리 양. 타칭 장동건 씨입니다. 네. 닉네임 본인이 적으신 닉네임이고 선생님이 저보다 훨씬 더 잘 부르시네요. 저 젊었을 때 이 노래 불러주면 여자들 다 뒤집어졌는데 흑흑.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도끼병일 수 있는 거죠. 질환이죠. 네. 그 뒤집어진 이유를 아직까지도 모르고 있는 거죠. 본인이 멋있어서 그런 줄 알아. 별명이 타칭 장동건이에요. 알 것 같습니다. 왜 뒤집어졌을까? 그것이 알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진실을 알고 싶다. 진실을 알고 싶다. 예. 다음 노래, 닮아가는 것 같아 제가. 다음 노래 뭐 할까요? 이어지는 노래는요. 정말 오랜만에 제가 어제 이 노래를 불렀는데 밤에 떠난 여인이라는 노래를 한번 해보려고요. 오랜만에 저기 한남석 씨의 노래입니다. 오늘 내 애창곡들 다 나오네. 그래서 약간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하얀 네. 손을 흔들며 갈게요. 예쁜 미소
하얀 손을 흔든 입가에 예쁜 미소 짓지만 커다란 검은 눈에 가득 부은 눈물 보았네. 창가에 힘없이 기대어 나의 손 잡으며 안녕이란 말 한마디 다 못하고 돌아서네. 언제 다시 만날 수 있나 기약도 할 수 없는 이별 그녀의 마지막 남긴 말 내 맘 내 몸에 봄 오면 그녀 싫은 마차 멀리 멀리 사라져 버리고 찬바람아 소리며 내 머리를 흩날리는데 내가 멀리 떠난 후 나는 정 외로운 바람에 눈물 감추려고 먼 하늘만 바라보았네. 언제 다시 만날 수 있나 기약도 할 수 없는 이별 그녀의 마지막 남긴 말 내 맘에 내 몸에 봄 오면 예전에는 너와 다정스런 친구로만 알았네. 내가 멀리 떠난 후 사랑인 줄 나는 알았네. 내가 돌아오는 날 나는 너를 마주며 말하리라. 나는 너를 영원히 사랑한다 말을 할 테야. 만날 수 있나 기약도 할 수 없는 이별 그녀의 마지막 남긴 말 내 맘에 내 몸에 봄 오면 내가 돌아오는 날 나는 너를 마주며 말하리라. 나는 너를 영원히 사랑한다 말을 할 테야. 네, 바로 이어서 갈게요. 어떤 노래인지 한번. 아 그리고 저 우리 영지 씨 제보인데요. 청원 터널 청원방향 주유소 부근 사고 때문에 밀리는데 처리 완료됐고요. 정체는 이어집니다. 영지 씨 고마워요. 왠지 한 곳이 비어있는 내 가슴
그야말로 연락선 손창가에서 돌아올 사람 없을지라도 슬픈 백구동 소리 들어보렴 첫사랑 그 소년 어디에서 나처럼 늙어갈까 가버린 세월이 서글퍼지 슬픈 백구동 소리 들어보렴 이제와 세상이 나이에 청춘의 미련이야 있겠냐만 왠지 이 한없이 비어있는 내 가슴에 다시 못 올 것에 대하여 낭만에 대하여 낭만에 대하였습니다. 예. 오늘 마지막 곡 드리고 물러가야 되는데 긴급음악 너무 좋아요. 가을여행 떠나고 싶다고 조용필의 들꽃 웃지 안 되나요? 1860님인데 됩니다. 다음 주 보고요. 선생님은 저는 내일 오겠습니다. 꽃처럼 산다